청춘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돼 있고, 청춘가는 말 그대로 젊은 청춘을 갖다가 노래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팔 청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뭐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자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이팔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젊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3절에 요지 1월 순지 건군이요.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요지는 뭘 말하냐면 요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그런 시대를 시간적인 말이에요. 그때 1월은 시간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요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그런 시간적인 말을 여기 이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순지건곤도 마찬가지고 순지건곤은 순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스러운 세상을 말한 거예요. 건곤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곤은 이제 공간적인 말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뭐 평청으로도 하고 중청으로 하고 또 이렇게 아주 상청도 쓰고 아주 하청도 쓰고 이렇게 해요. 이게 청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팔 청춘 그러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청춘 홍안을 이렇게 이제 중청으로 하고 또 청춘 홍안을 갖다가 청춘 홍안 이렇게 아주 하청으로도 하고 청춘 홍안을 이렇게 상청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는 평하고 평청하고 중청으로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단 2절까지 불러볼게요. 이팔 청춘에 중청을 썼어요. 이팔 청춘에 시작.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시작.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
문연문 배워서 하고 숨 쉬고 문명의 학문을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고요.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이발성춘에
하겠습니다.
청춘 가능, 오장까지 배워왔습니다.